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를 향해 야당이 일제히 사퇴를 주장했습니다. 여당은 양 후보자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.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.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양 후보자의 거짓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공영방송 KBS 마이크 잡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방 마이크나 잡는 게 맞습니다. 어떻게 조직 끌고 나갈 거에 대한 그런 소신도 하나도 없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장 후보로 적격하지 않다라고. 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사용 내역이 있는 것은 확인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여당인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. 한 민주당 과방위 위원은 세월호와 노래방이 엮여 있어 논란을 키워봐야 득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양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주변 인물들과 말을 맞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강동원입니다.